자는 거야? 그런 거야? 술버릇 참 희한하네.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소서. 삼순 인생에 성추행이라뇨. 제발, 플리즈. 이진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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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이진이? 김이진, 유이진. 사람 헷갈리게 하지 말고 콕 집어서 말해봐. 응? This apple look delicious. Why don't we buy some? Yeah, let's get some for the kid. They even on the sale today. 99¢ per pound. That's a very good price. Let's buy 3 pounds. Good idea. Oh, let's get some toothpaste as well. We are almost out of it. Dolgo들 있네. 주민등록증 잉크 남발한 것들이. 빨리 일어나요. 밥 먹고 출근하게. 순진한 척 하기는. 뭘 그렇게 놀래요? 쌀 있길래 밥 좀 했어요. 국은 계란국이고. 냉장고에 계란밖에 없더라고요. 어떻게 된 거예요? 사장님 술버릇도 장난 아니던데요. 빨리 발딱 일어나요. 진짜 여기서 잤어요? 어머, 그럼 내가 집에 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이 계란국 끓였겠어요? 뭐가 예쁘다고? 그리고 사장님이 못 가게 붙잡았잖아요. 기억 안 나요? 내가요? 왜요? 왜요? 어머, 내가 묻고 싶다. 왜 그랬어요? 정말 기억 안 나요? 너무 술 먹고
이렇게 뭐 쓰러지는 거는 좋아요. 그냥 그렇게 여자를 밝히면 쓰나. 밤새 얼마나 괴롭히던지. 내가 진짜 잠도 한숨 못 자고. 진짜 피곤해 죽겠네 진짜로. 막 뒷골도 땡기고. 어머 어떡해. 어떡해요? 어머니 아니에요? 어머니죠? 할 얘기가 있어. 네가 모르는 게 있어. 다 얘기할게. 내가 왜 그랬는지. 그동안 너무 힘들었던 거 아니야. 나 케이크? 말해, 할 얘기가 뭔지. 내가 모르는 게 뭔데? 죄송하지만 둘이 할 얘기가 있어요. 네? 예. 가지 마. 내 여자친구야. 숨겨왔던 나의 할 얘기 있으면 같이 있을 때 여자친구 몰래 딴 여자랑 수군대기 싫어. 차가운 나를 움직이는 너의 미소. 닫혀있던 나의 어둠만 모두 내게 희진씨 만났어요? 일단 만나요. 만나서 아까의 사과하고 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명하세요. 중간에서 입장 곤란하니까. 아까 너무했어요. 비겁하고 치졸하고 잔인했어요. 당신 뭐하는 여자야? 뭐? 당신? 그렇게 할 일이 없어? 너 어따 대고 반말이야? 참견하지 말라고 했지? 그럼 날 이용하지 말았어야지. 날 바보로 만든 게 누군데? 모든 일에 적극 협조한다. 두 번째 조항 기억 안 나? 내가 협조한다 그랬지. 이용하라 그랬어? 그럼 그 자리에서 밝히든가. 너 자꾸 그렇게 나올래? 그러니까 건들지 말라고 했잖아! 누가 먼저 건드렸는데? 연애질할 거면 조용히 하든가. 왜 가만히 날 건드려? 너 연애한다고 유세 떠니? 사랑 싸움 한다고 자랑하고 싶어? 웃기지도 않는다. 응? 누구 왕년에 연애 안 해봤어? 연애가 다 거기서 거기지. 왜 그렇게 유난 떠는데? 야, 눈꼴 쉬어서 못 봐주겠다. 어? 이딴 식으로 할 거면 계약 파기하든가. 좋아, 파기해. 그래, 파기해. 그럼 지금 이 시간부터 계약은 없었던 일이야. 대신 5천만 원 당장 상환해. 너 개 키우니? 그 개 이름이 5천만 원이야? 너한테는 5천만 원이 개 이름일지 모르겠지만 난 아니야. 우리 아버지 평생 바쳐서 만든 집이 그 돈 때문에 날아갈지도 몰라. 5천만 원은커녕 500만 원 없어갖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어. 근데 넌 뭐야? 그도 네가 벌었어? 부모 잘 만나 호응하는 주제에 뭐가 그렇게 잘났어 너? 야! 나 돈 없어! 배째! 지금은 돈 없으니까 나 돈 생기면 그때 파기해. 그리고 아까처럼 나 이용할 생각하지 말고 대신 나 네 일에 상관 안 해. 계약대로 협조는 할 수 있어.
내 기분 더러워지면 이용이고 아니면 협조야. 알았어 몰랐어? 그리고 너 한 번만 더 반말해봐. 그땐 너 죽여버릴지도 몰라. 알았어? 하지만 끝났어요. 꽃병값은 물어내야죠. 걱정 마. 똑같은 걸로 사놓을 테니까. 꽃도? 알았어. 네가 꽃을 알아? 아 이거. 아 정직원 됐잖아. 막내가 줘버려. 고맙습니다. 김삼순 씨? 예? 삼순이라 그러니까 쳐다보는 것 좀 봐. 지금부터 김희진 씨의 본명을 공개하겠습니다. 김삼순. 이게 바로 김희진 씨의 본명입니다. 김희진이 아니라 김삼순이라고요. 삼순이. 아 지난번에 오지배님이 가르쳐줬어요. 난 다 알고 있는 줄 알았었는데. 양자 씨만 몰랐던 거 아니야? 장 캡틴이요. 아 미안. 어 장 캡틴. 자기도 이름 마음에 안 들면 바꿔. 뭐 영희, 영미, 영순이 좋다. 영순이. 이 부장님 딸한테는 그렇게 지어주세요. 영순이. 아 그만 좀 하세요 장 캡틴. 에이. 조만간 개명하려고 했는데 그냥 이걸로 할게요. 잠시나마 헷갈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. 이제 됐어요? 아니 무슨 개명을 해 개명을 하기는. 아니 삼순이가 어때서? 삼순이가 희지보다 100배 낫다. 희지가 뭐야 그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. 아 삼순이가 좋아. 안 그래? 그지? 삼순 씨 나도 삼순이가 더 많이 들어. 저도요 삼순이 누나. 미트 삼순이 누나. 미쓰리 삼순이 누나. 실례인 줄 알지만 얘기 좀 해요 우리.